아우 뜨겁다.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휴, 글씨가 그렇게 삐딱해졌냐 S60이. 옵션이구나. 돈 없어 옵션 못 달았습니다. 깜빡이. 나가고 있어.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땐 내 친구. 주의하세요. 아, 드럼이나 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4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4시까지. 1, 2, 4. 들려가지고 파스도 사고. 파스가 2만원치 샀는데 다 썼네. 아. 다음주에는 한번 병원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파스만 붙이면은 그냥 붙였을 때 약 500m 앞 시속 70km 한두 시간 좀 구간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사는 파스는 효과가, 전에 사는 파스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요번에 사는 파스는 효과가 시속 됩니다. 70km 구간입니다. 시원한 게 확 풀어지는 느낌이 확 나는데.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음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음악을 아 어저께는 드럼이 되게 안 됐습니다. 그저께는 잘 됐는데 어저께는 아우 못 치겠더라고. 힘들어서 힘만 들고 지 멋대로 쳐가지고 있는 건가요? 악보대로 안 치고 아, 편한 대로 그냥 막 두둥기느라고 악보대로 쳐야 되는데 악보대로 쳐야 돼. 악보대로 야매로 그냥 야매드럼 야매드럼으로 치려니까 잘 안 됩니다. 악보대로 쳐야 되는데 아 야매드럼 치지 마. 아, 왜 야매로 치고 그래 자꾸 야매로 칠 생각만 하고 지난번에도 야매로 조금 한두 개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어렵다고 그냥 완전 야매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야매로 가면 안 됩니다. 야매드럼 안 됩니다. 정통으로 갑시다. 정통으로 악보대로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야. 야매로 안 치려고 학원 다니는데 아... 내후년이 지방선거인가요? 언제 지방선거야 또? 야 아저씨 저 대, 왜 그런 차를 왜 이렇게 운전을 저렇게 하는가? 아우 저렇게 들어와? 야 좀 이쪽으로 내가 널널하게 비켜주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지. 앞으로 비벼서 그냥 아 더럽게 비비네. 좀 비비지 맙시다 좀. 아이씨 내 깜짝 놀랐겠네. 중요한 일도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가지? 길을 잘 모르는구나. 소란토가 헤벡헤벡 하는 거 보니까 땡볕에다 또 차를 세워놔야 되겠네. 땡볕에다 차를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를 좀 쳤나. 2시 반 1시간 정도만 치면 되겠고 1시간이나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멍이 통다. 맥주도 비우고 걱정도 비우자. 아, 맥주도 비우고 걱정도 비웁시다. 걱정. 야, 아까 운전 터프하게 하는 아이구나. 카니발 구형. 아이씨, 얘도 지멋대로네. 옆에다 뭐 덕지덕지 엄청 붙였네. 문콕방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붙였어요. 뒷문짝 다 엎어졌습니다. 들어오라 그래.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지랄할 거야. 들어오게 해야지 뭐. 그리고 또 앞으로 가. 지금 어때로구만. 습격이야. 깜빡깜빡 이제 앞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완전 지 멋대로야. 지 생 지 아주 그냥 지 입맛대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지 아우 씨. 얘 개판이야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사방팔방이다. 가지고 후진국으로 후진국으로 그냥 가는 거야. 후진국 후진나라로. 아이씨 후져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슈브레 완전 운전자 들어가 이제 길도 잘하는 사람 같은데.
똥 싸러 가나, 똥 마려서 똥 싸러 가나 보다. 완전 태운 거네. 아유, 그냥 휴대폰 보면서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강단보다 건너면서도 휴대폰에 모르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아우, 미치겠다 진짜. 아니, 돌아가시겠다.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지구대 저거 포르쉐 로드스타인가 뭐 그거 있네. 911인가 119인지 911인지 조그만 거.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거 그냥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옆에 다 안 보고 그냥 막 나와 그냥. 아이, 모르겠다. 신 받든가 말 받으려고 받고 말려고 말하라 했어. 뿐이야 그러는 거죠. 그냥 그냥 지금 어떻게 했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